안녕하세요, 여러분. 호기심 많은 봉주부입니다. 오늘은 묵은지 돼지 등뼈찜을 만들어 볼 건데요. 오늘 마트에 갔는데 돼지 등뼈가 제 눈에 확 띄더라고요. 등뼈는 두근이 조금 넘고요. 이건 지금 1시간 정도 찬물에 담가서 핏물을 빼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오늘 등뼈찜에 필요한 재료는 등뼈, 그리고 묵은지. 이건 큰 포기에서 반 포기 정도 되는데요. 뼈에 비해서 김치가 좀 많은데, 전 여기 들어가는 김치가 맛있어서 좀 많이 넣는 편이에요. 그리고 된장 한 스푼, 그리고 제가 만들어 놓고 자주 사용하는 생강주. 생강주가 없으시면 소주나 맛술을 사용해도 되고요. 그리고 후추. 그리고 양파 중짜리 하나를 껍질째 손질해 놨어요. 그리고 월계수잎. 월계수잎이 있으면 넣으시고 없으면 넣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대파 큰거 하나. 그리고 마지막에 저는 마지막에 들깨가루를 넣어서 먹으면 되게 고소하고 더 맛있어서 자주 넣는 편이에요.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핏물 빼놓은 등뼈를 한번 삶아내서 사용할 거예요. 그래야 남아있는 핏물하고 불순물이 빠져서 잡내가 덜 나요. 이 정도 끓였더니 핏물하고 불순물이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불을 끄고 찬물로 깨끗하게 씻어낼게요. 이렇게 깨끗이 씻었습니다. 이제 끓일 준비를 할게요. 뼈가 있는 부분이 밑에 쪽으로 가게 잘 놔줘요. 김치를 올릴 건데요. 저는 가위를 잘 사용해요. 단으로 크니까 잘라서 저는 3등분. 너무 크면은 나중에 국물도 그다음에 아까 손질해 놓은 양파 안쪽에 쏙 그리고 월계수잎도 파도 된장도 한 스푼. 그리고 생강주. 생강주도, 아이고, 하나, 둘, 셋. 아이고, 넉넉히. 한 4스푼 들어간 것 같아요. 후추 하나 둘셋넷 다섯 10번 정도 하고요. 좀 얼큰한 거 좋아하시면 여기다 청양고추를 넣어도 되는데 저희 식구들이 매운 걸잘못 먹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물이 얼만큼 들어갔냐면요, 부었을 때이 김치가 잠길 정도로 물은 내용물이 잠길 정도로 부어주시면 되고요. 이제 불을 켜고 센 불로 뚜껑 닫고
보글보글 센 불에 10분 정도 끓인 다음에 중불로 줄여서 한참 더 끓여줘야 돼요. 맛있겠다. 뚜껑 닫고 더 끓일게요. 이렇게 중불로 줄여서 1시간 정도 끓였는데요. 이제 건져서 잘라보니까 이렇게 뼈가 분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때 들깨가루를 넣어줘요. 이제 그릇에 담아볼게요. 이렇게 오늘 묵은지 돼지 등뼈찜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저녁 드셨어요? 저는 이제 저녁 먹으려고요. 정말 이거 등뼈찜 맛있거든요.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